역시 지루박인데 아주 신나는 지루박이네요. 뭔가 자이브를 보는 것도 같고요. 네, 지금 그 여성분들이 네. 아직 그 춤을 배운 지가 오래 안 되신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이제 걷는 운동으로 실룩실룩해서 찼는데 네. 네, 그 워낙 원장님께서 이렇게 리드를 잘 하셔서 네. 지금 우리가 보기에 너무 신나 보입니다. 네, 정확히 보셨어요. 우리 여성 오늘 파트너분 박정미 씨는 배운 지 18일째랍니다. 네, 18일. 네, 근데 저 정도예요. 잘하시죠? 한 2년은 돼 보이는데. 네. 자, 우리 우한주 씨는 또 역시 댄스 학원을 운영하고 계신 원장님답게 아주 노련한 그런 무대를 펼쳐주고 계십니다. 야, 정말 한 달도 안 되신 분이 저 정도 네. 치시면은 나보다 좀 난 것 같은데 아무래도 처음이세요 이렇게 인정하시는 거. 아니 근데 이따가 물어봐야 되겠어요. 네. 정말 한 달도 안 됐느냐 네. 물어봐야 되겠어요. 아무리 왜 이렇게 의심이 많으세요? 아니 그 이제 아무리 그 저 남자분께서 리드를 잘한다고 하지만 네. 좀 여자분이 어떤 천부적인 재질이 있는 것 같아요. 네. 원래 사교 댄스에서는 사실 저렇게 무릎에 바운스를 많이 주진 않죠. 그렇죠. 네. 근데 반대로 리듬 댄스에서는 어느 정도 바운스가 나오고. 네. 제가 보기에는 그 여성분이 이제 자유분은 좀 배우신 거, 라틴 자유분은 좀 배우신 것 같은데 네. 사교를 뒤늦게 보셔서 약간 몸 놀림이 약간 바운스를 너무 많이 주시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. 네. 에어로빅도 조금 하시고 네. 그렇게 좀 보이고. 네. 네. 자, 두 분의 아주 경쾌한 무대, 기분 좋은 무대를 보셨는데 계속해서 두 분의 시연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. 자, 이제 차분하게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. 블루스죠. 그리고 역시 또 이 사교 댄스에 입문하신 지 얼마 안 되신 우리 파트너분과 아주 고수분의 그런 무대입니다. 그래서 워낙 고수분이 리드를 잘 해주시니까 네, 이 무대를 한 곳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지금 아주 넓게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. 네네네. 기본적으로 춤 사이가 지금 거의 이제 브루스 스텝은 네. 여러 가지로 있지만 지금 나오신 분들은 거의 큰 다이아몬드나 네. 아니면 로타리 지그재그 아니면 언더한텀 손을 잡고 이렇게 돌리는 거 그런 모양들을 정말 많이 구사하고 있습니다. 네. 그 사교 댄스에 처음 입문하려는 분들에게 당부의 말씀이 있으시다면? 사교 댄스는 우리가 흔히 오락과 겸비한 춤이라고 해요. 네. 그래서 이제 편안하게 칠 수 있으면 네. 뭐 괜찮아요. 누구 남녀노소 누구나 할 수 있는 춤 중에 하나입니다. 네, 편안한 마음으로 즐기듯이 예. 해라. 예. 그렇군요. 리듬 댄스는 또 어떤가요? 글쎄요. 입문할 때 주의사항. 리듬 댄스는 네. 크게 주의사항이라고 할 것 같고 일자는 일자 사교 댄스는 종목이 브루스 트로트, 지루박 이렇게 세 가지를 다 해야지 되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요. 네. 리듬 댄스는 스텝이 브루스 곡이나 지루박 곡에 주는 스텝이 똑같아 갖고 네. 입문하기는 쉬워요. 네. 네. 그래서 좀 빨리 현장에 가서 놀기도 좋고 그런 장점은 있어요. 네. 실전에서 빨리 써먹을 수가 있다. 네. 써먹은 이런 표현 안 되는데 쓸 수가 있다. 네. 네. 그렇군요. 어쨌건 이제 마음에 부담 없이 두 춤 다 사교 댄스건 리듬 댄스건 일단 시작을 하면 시작하기까지가 어렵지 편한 마음으로 시작을 하면 네 그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역시 똑같은 동작이죠. 그 레츄럴 턴 동작을 스핀 스핀을 돌고 있습니다. 네. 마무리.
우리 예. 짠. 네. 좋습니다. 예. 아 조금 쑥스러우셨나봐요. 예, 예, 예. 약간 이제 틀리는 부분이 네, 있습니다. 그렇게 입문하신지도 예. 얼마 안 됐는데 예. 이렇게 큰 방송에서 또 함께하시려다 보니까.